예, 안녕하세요. 농사기술센터 조재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과 다축형 과수원을 조성하는 데 따른 그 비용 구조를 좀 세부 비용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올렸던 영상에 우리가 구독자님께서 대략적인 비용은 영상 통해 공부가 되는데 단계별 소개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세한 비용 구조를 취재해서 바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약속을 좀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표에 나가고 있듯이 제가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위치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에 위치하고 있고 형태는 구옷복렬재배입니다. 구옷복렬재배고 열간 거리는 2.5m, 그다음에 주간 거리는 2.2m, 그리고 복렬 간격은 70cm로 조성한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품종은 문루주 500주, 그리고 K1 500주, 그리고 면적은 총 1,70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관수시설은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관수시설 600만 원 예상 비용하고 포함하면은 총 비용은 한 7,886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오늘 이 7,886만 5천 원의 그 세세한 비용 구조를 제가 한번 취재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독자 민원 협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상북도 의성군 가읍면 귀천리에 계시는 분인데요. 사과과수원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총 2,800평이고 후브락스 13년생 그리고 피덱스 10년생 홍로 13년생으로 구성된 과수원입니다. 저온 저장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콘티박스 고소작업차 SS 방제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의성군 가읍면에 사과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임대인하고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연락해 볼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보시면서 어떤 이렇게 협조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틈나는 대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부 내역을 보면은 우리 이제 구옷 다축 복렬 재배에서 첫 번째, 묘목비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문루주가 이제 한 주에 35,000원인데, 이게 이제 구옷 전용 묘목이어서 더 비싸겠죠. 일반 묘목은 이렇게 이제 안 비싸겠죠. 그래서 문루주 35,000원씩 500주 해가지고 1,750만원. 그리고 K1 25,000원씩 500주 해서 1,250만원. 그래서 묘목비가 전체 7,880만원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프는 4.8mm용 4m짜리 파이프를 사용했는데요. 5m 간격으로 식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총 730개가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운송비 포함해서 개당 16,500원씩 소요가 돼가지고 16,500원 곱하기 730개에서 1,204만 5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는 7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0m를 구매를 했는데 미터당 200원씩에서 200원 곱하기 15,000m는 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선 조정기는 3,200원씩 3,600개 그래서 1,152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클립은 3,000원짜리를 600개 그래가지고 18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대는 포크레인을 이제 5일 동안 하루에 70만 원씩 소요돼가지고 총 35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인건비는 보통 이제 13만 원에서 15만 원씩 이제 하루 일당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한 2주 가까이 작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유공관은 전체 1,700평 중에 700평 쪽은 약간 비탈이 져가지고 물빠짐이 좋아서 설치를 안 하고 평지인
그 평지로 되어 있는 천평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50m가 매설이 됐고, 그 매설비하고 잡비 포함해가지고 총 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시설은 그 아직 겨울에 이제 시행하지 않고 그 봄에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아직 미시행했는데, 그 지금 총 비용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실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 우리가 미량의 사장님께서요. 그래서 구옷재배 그리고 그것을 또 복렬로 열간 2.5m, 주간 2.2m, 그리고 복렬 70cm, 그리고 문루주 500주, 태의원 500주 해가지고 1700평을 조성하는데 총 비용이 한 7,88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다축형 과원 조성에 따르는 세부 비용을 좀 취재해달라는 우리 그 시청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올려봤고요. 그 시청자님들께서 그 농업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그 댓글이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취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